실무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예, 정보 보겠습니다. 창민 상사는, 창민 상사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예, 따라서 이제 컴퓨터하고 이제 주변 기기가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은 창민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인 맞습니다. 두 번째, 일반 과세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예. 자, 대표자명 맞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맞고요. 2012년 10월 13일. 생년월일, 1970년 12월 13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장 주소를 말합니다. 이게 틀렸고요. 예. 자, 고칠 거고 도소매 맞고 그 다음에 종목, 예, 종목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무소 21번이거든요. 예. 사업장 관할 세무소 틀렸어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번에 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 부 기본값이 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2번. 다음은 창민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보시고 틀린 걸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틀렸습니다. 예, 수정합니다. 자, 미수금이 틀렸습니다. 수정합니다. 자산 앞계 다 맞습니다. 예, 보시면, 예. 자, 부채하고 자본 보겠습니다. 예수금이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금을 밑에 빈칸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대변의 합계, 즉, 부채와 자본의 합계도 맞게 됩니다. 차액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1번은 창민 상사의 정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자, 정기분 이제 기말 채권 중에 이제 외상 매출금 나와 있고요. 그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되어 있습니다. 기말 채무. 자, 이거 거래처별
초기 이후에서 확인하고 수정 및 추가하는 거죠. 예. 거기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번은 창민 상사는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휴대폰 사용 요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 통신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용을 등록하시오. 예, 대체 적용의 3번 영업 담당자 휴대폰 사용 요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연속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요를 클릭합니다. 자, 좌측에 예상 매출금 보시고, 자, 거래처 확인합니다. 자, 제1테크노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차액이 0이 돼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봅니다. 한일상사 맞고, 예, 주원문구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문구 틀렸고요.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차액이 0이 돼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가 목록비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체계에서 좌측에 판매관리비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서 통신비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서 대지조교에 3번 하고 조교를 입력합니다. 띄어쓰기, 예, 지문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지문에 맞춰서 띄어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8월 4일 거래처 직원 접대용으로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매출 거래처 직원의 접대용으로 식사를 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접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하고 카드 전표 받았으니까 이제 미지급금이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를 입력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결제한 카드는 BC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은 이제 8만 원 돼 있죠. 예, 이렇게.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8일 은하왕구의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지급지일에 지급함에 있어 당점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다. 이제 이거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에 뭐요? 예, 당좌예금이 되죠. 저 외상매입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 은하왕구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날짜를 입력합니다. 8월 4일. 접대비, 미지급금. 비씨. 하고 BC 카드 넣습니다. 자, 2번 8월 28일 대변에 예, 당좌예금을 입력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3번. 9월 1일자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나라에서 왕구 운반용 트럭을 1,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무이자 할부 10개월의 조건에 지급하기로 하다. 트럭 구입 시 취득세 15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제 트럭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트럭의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1,100만원에다 150을 더하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의 이제 무이자 할부는 외상으로 예, 구입한 거죠.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는 말이니까. 예,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쓰라고 그랬으므로 미지급금 쓰고 미지급금의 거래처 입력 대상이므로 채무이니까 중고나라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은 이제 현금이 되겠죠. 이렇게.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월 1일자에다가. 9월 1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금성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100만원과 이자 5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대여금에 따른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예. 그래서 돈 대여한 거 원금하고 이자 이제 받았다는 말입니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에 거래처 들어가야 되고요. 금성상사.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대변. 자산의 감소죠. 대여금 회수했으니까 없애야 되는 거고. 105만원. 이렇게 되고요. 이거 100만원, 5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9월 12일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9월 26일 신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통일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 25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광고비는 광고선전비고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되겠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월 26일입니다. 차변의 광고선전비. 대변의 당대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하나갈비의 영업부 직원 회식 후 식사대 20만원은 신용카드 하나카드 결제하다. 영업부 직원이 회식을 했으니까요.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대변의 미지급금.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사 넣어야 되죠. 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입니다. 기송산업에 상품 500만원에 판매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판매금액의 10%를 자기압수표로 받다. 자, 자기압수표는 주고받을 때 현금입니다. 자, 그리고 상품은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고, 자, 판매하기 위해서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00만원의 10%는 50이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선수금에다가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니까 입금으로 넣어도 되고,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10월 8일에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입금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금이 좀 더 빨라서. 자, 입금이 실으시면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입금으로 입력하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현금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8번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12월분 임차료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다.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예. 자, 임차료 판매 관리비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판매 관리비 대변의 보통예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오류 예, 정정 추가하는 거죠. 예. 일반적인 병력에 발견된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병력에 오류 있는 걸 정정 추가 입력하시오. 1번. 10월 2일. 지출된 30만 원은 직원 회식비가 아니라 매출 거래처 접대 회식비로 밝혀졌다.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고요. 매출 거래처 접대 회식비는 접대비죠. 접대비로 바꾸라 이런 말이죠. 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수정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10월 2일. 자, 계정 과목 하나만 바꾸면 돼요. 복리후생비는 뭘로? 접대비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11월 16일. 상품 매출거래에서 상품 대금이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50만 원과 자기 앞수표 30만 원으로 회수된 것이 확인되다. 당좌수표,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이거 현금이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니까. 자기앞수표도 현금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계정이 현금이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모르면 당연히 지금 알아야죠. 예. 자, 11월 16일입니다. 상품 매출 거래에서 상품 매출로 되어 있고요. 80.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50만 원짜리하고 자기 앞수표 30만 원짜리인데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를 당좌예금으로 처리했네요. 이거 현금인데 현금 상품 매출이 정답이거든요. 따라서 이거 수정을 빨리 하려면 이게 당좌예금을 삭제해 버립니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어이구 예 잘못 삭제했네요. 예. 삭제한 거 잠시만 복구할게요. 예. 자, 이거 당좌예금 한줄 선택하고 예. 하나를 선택할 때는 좌측에 체크 안 해도 돼요. 아까 모르고 체크가 동시에 3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 다 지워진 겁니다. 하나를 선택할 때는 체크 안 하시고 그냥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체크하시면 같은 거래니까 한꺼번에 묶이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하나의 거래를 한 번에 지고 싶을 때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자, 당좌예금 삭제하고 이 자리 현금을 합쳐서 80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이거 결산의 예비 절차에 있는 결산 수정 붕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예, 12월 31일자에다 넣는 거고요. 시험 문제 그 실무 편에서는 결산 문제가 결산 정리 수정 붕괴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회계 처리하라고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시산표 작성은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성하라고 안 나오고, 장부 마감 자동으로 되니까 그 마감하라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재무제표 작성하라고 안 나옵니다. 자, 1번. 12월분 영업부서 직원급여 200만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 이 회사가 이제 급여를, 그 달의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나 보죠? 자, 이거 차변의 급여 이렇게 되고요. 200만원. 대변의 이제 미지급용이죠. 자,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원의 이제 급여가 11월분 급여를 12월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예요. 12월분 급여는 다음 연도 1월 주고, 10월분 급여는 11월에 주고 이런 회사죠. 그럴 때 10월분 급여를 11월에 줄 때는 11월에 회계 처리하고, 11월분 급여를 12월에 줄 때는 12월에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데 12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할 때는 1월에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12월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발생된 거는 그 해에 회계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12월분 급여는 12월에 발생된 거고, 단지 그 지급만 다음 달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음 달에 다음 연도 넘어가기 때문에 결산시까지 발생된 비용인데 그 지급일이 다음 연도라면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째다 넣고요. 차변에 급여. 대변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영업부서의 당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10만원이고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40만원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고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별로 관리하므로 하나는 차량, 하나는 비품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개 합쳐서 감가상각비는 똑같으니 합쳐서 쓰면 되고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거, 비품 거 이렇게 처리하시면 자, 되는 거죠. 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라고 써서 차량 운반구 거 고르시면 돼요. 고름이 209번입니다. 자, 비품 거는 또 고르면 21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간 미경과분 43만 원이 있다. 자, 이 말은 당사가 이자 비용으로 단기에 회계 처리를 해놨는데 그 이자 비용 중에 미경과분이니까 다음 연도 거 43만 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면서 그 이자를 제하고 받았나 봐요. 그 이자가 그 차입금에 대한 전체 이자고, 그 전체 이자가 내년 것까지 이제 포함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내년 거는 올해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런 말이고요. 이제 그건 이제 회계 처리 편하게 하려고 이제 한꺼번에 이자 제하고 받았으니까 이렇게 처리한 거고, 이제 이럴 경우 결산 시에 수정 분기를 해야 되죠. 자, 비용 처리가 너무 많이 됐으므로 그 미경과분 해당되는 비용, 즉 내년 거는 빼야 됩니다. 자,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옮기고, 그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줬으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면, 예, 선급비용으로 써야 되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4번.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도필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다. 가수금은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면 안 되므로 결산 시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대금의 회수니까 외상매출금으로 확인됐다는 말이죠. 이렇게 수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도필 상사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가수금의 잔액은 이제 시산표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눌러서 결산일자 12월 31일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에서 가수금을 찾습니다. 유동부채 있죠. 자, 가수금. 자, 대변에 잔액이 있습니다. 60만 원. 자, 이걸 없애버려야 되죠. 예.
자, 차변으로 옮겨서 없습니다. 자, 투필상으로 닫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3월에 발행한 당좌 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계정 과목이 뭐죠? 당좌예금입니다. 이 당좌예금 계정은 당좌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당좌예금으로 처리해요. 그리고 당좌 수표 발행할 때도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3월 한달 동안에 당좌 수표 발행한 걸 알려면 당좌예금 계좌에 가서 조교를 보시고 조교의 당좌 수표 발행한 당좌예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죠. 현금이 아닌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서 조회하냐 하면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 조회할 거예요, 한꺼번에.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상품 매출은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금액이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냐 적게 발생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한다고 그랬어요. 총계정 원장에서 자 달로 물어보니까 월별로 조회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월 중 외상매출금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가 금액은 그랬어요. 코드 번호는 코드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예,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실무편에 우리가 재정부 조회에서 예,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이 장부 조회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핵심 정리는 이제 공부가 끝난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핵심 정리를 공부를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거의 몰라요. 예. 우리는 지금 핵심 정리를 볼수 있는 단계가 됐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전날에 보든지,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보든지,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장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장부 관리에 계정별 원장 클릭합니다. 3월에, 그러면 3월 한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날짜를 넣으실 때,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넣으면 되겠고요. 그거 입력할 때, 첫 번째 3월 넣고, 일자에서 엔터. 두 번째도 3월 넣고, 일자에서 엔터 치면, 첫 번째에서는 그 달의 첫날이, 두 번째에서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들어갑니다. 그럼 계정 과목에 당좌예금을 두번 치시고요. 자, 번호 알면 번호로 넣고, 모르면은 옆에 말풍선 버튼 눌러서 당좌라고 쳐서 조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좌 수표 발행하면 이제 대변이고요. 거기 3월 한달 동안에 당좌 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든 그 시험을 보는 게 주최 측에서 이렇게 이제 처리해 놨네요. 당좌 수표 발행하면 대변인데, 대변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기를 봤더니, 당좌예금 인출. 당좌 수표 발행해서 당좌예금 인출했다는 뜻으로 쓴 거죠. 좀더 자세히 써놓지. 당좌 수표 발행이라고.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건밖에 없으니까 뭐 따지는 게 아니죠. 예. 그 2번 보겠습니다. 예, 총계정 원장입니다. 네, 들어가면 자동으로 올별입니다. 이게 날짜만 넣으면 돼요. 1월부터 6월을 치시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되겠죠? 이것도 1월 넣고 엔터 치고, 6월 넣고 엔터 치면 돼요. 자, 계정 과목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두번 넣고요. 상품 매출 번호 모르면 여기 말풍선. 이게 번호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말풍선 눌러서 상품 매출을 조회해서 찾으시면 돼요. 매출은 수익금으로 대변에 기재돼 있어요.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숫자 제일 큰 거. 3월이죠. 그 금액은 5,500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3월 중은 3월 한 달을 말합니다. 똑같이 3월 치고 또 3월 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을 치시고요. 외상매출은 외상매출금 말하니까. 자, 거래처가 문제인데 전 거래처에서 조회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 엔터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지문에 따라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그랬죠? 예. 외상 매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 그랬습니다. 예. 거래처 코드 번호는 이 코드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문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외상 매출 거래라는 말은 외상으로 판매한 거, 매출한 걸 물어보죠.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장부 어디다 써야 돼요? 네, 차변에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일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제일 크잖아요. 압도적으로 크네요. 그래서 정답은 3010 번호. 금액은 자,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잔액을 물어보는 것도 많아요. 잔액을 물어봐도 잔액을 물어봐도 정답은 똑같네요. 자,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